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쪽비산에 오르기 위해 매화마을 주차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매화마을은 엊그제 매화 축제가 시작하기 직전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봄에 축제 초청장을 두 번이나 받는 행운을 얻은 셈이지요. 불과 며칠 사이 매화꽃은 만발하여 완연히 피어 있습니다. 매화축제도 절정에 이르렀기에 모여든 상춘객들로 만원입니다. 같은 매화마을이지만 오르는 골목이 다르다 보니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길 양편으로 깔려있는 매화향을 즐기며 돌담길을 올라갑니다. 마을 전체가 매화꽃으로 덮여있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등산 안내도에 의하면 왕복 8km가 넘는 거리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3시간 반이라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 긴장이 됩니다. 홍사리 매실과 표지석이 이르렀을 때 왼쪽 길로 갔습니다. 등산로는 얼굴 바위 전망대로 가는 길과 합류하는군요. 얼굴 바위 전망대를 지나니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떨어진 밤송이가 등산로 주변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등산로는 서서히 가팔라지기 시작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알고 보니 이 길은 쪽비산을 먼 거리로 빙 둘러가는 코스이며 하산할 때 이 길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니 길을 쓸 수밖에 없네요.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자 지름길을 택한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꽃샘추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춥기는 고사하고 벌써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먼지가 씻겨 내려간 등산로는 먼지가 안 나 오히려 산행하기 더 좋군요. 보기에는 나지막한 능선을 가기에 손쉬운 산행으로 생각되지만 크고 작은 봉우리가 연이어 있으니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 봉우리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몸이 힘겨울수록 그저 쉬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등산 리본 아래 이정표는 쪽비산은 800m가 남았답니다. 전망대가 보이는 거로 보아 저기는 틀림없는 쪽비산 정상이겠지요. 마지막 힘까지 쏟으며 발걸음을 꾸역꾸역 옮겨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537m의 쪽비산 정상석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미 대부분 일행은 도착하여 점심 식사 중입니다. 준비한 건 달랑 김밥 하나이지만 이웃 덕택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갖는 휴식은 정말 꿀맛 같습니다. 전망대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여유를 즐겨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인 섬진강 뒤로 지리산 천안봉이 보입니다. 섬진강은 지리산 깃대봉에서 발원하여 남해 광양만으로 흐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며 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정상인이 인증샷 하나쯤은 남겨야 하겠지요. 잠깐만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하산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봉우리를 넘나들었기에 하산길도 만만하지 않겠지요.
호남 정맥이 끝나는 백운산 동편 산줄기에 솟은 것이 쪽비산이지요. 쪽비산의 이름 유래는 그 내역이 확실치 않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흔히 뾰족하다는 쪽빛에서 얻은 이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쪽비산은 평범한 육산으로 뾰족하게 돌출되지도 않아 믿기 어렵지요. 섬진강 물빛이 쪽빛으로 보이는 산이라는 설도 왠지 억지 같습니다. 여기서는 왔던 길이 아닌 지름길로 하산을 합니다. 거리는 분명 짧지만 경사가 심한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짧은 만큼 시간은 단축되는 코스이겠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서 매화마을 전경을 살펴봅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우고 있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도 완연히 피었군요. 사람들이 많으니 다시 매화축제장에 도착했군요. 골목 곳곳마다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넘쳐납니다. 초가집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련하게 떠올리게 하는군요. 쪽비산에 다녀오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글은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매화꽃이 축제와 함께 절정해인데요. 매화는 장미과의 낙엽소교목이며 열매를 매실이라 부릅니다. 선인들은 매랑국죽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를 으뜸이라 하였지요. 매화꽃말은 고결한 마음, 맑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축제장에 한눈을 팔다가는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서둘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형버스가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풀이하기 위해 하동 송림으로 이동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